영조 자신은 그 중에서 이 준천공사 이거를 자기의 큰 업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. 1760년에 공사를 하는데 57일간 21만 명을 동원시켜서 해요. 51일간. 그것이 이제 경진집행인데 경진년에 한 건데 거기 그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 기록물이 있는데 준천 사실이라고 거기에 그런 내용이 다 있는 거지. 그 21만 명 중에서 6만 명에 대해서는 일당을 줬어. 일당을. 그러니까 나라의 완전히 공공 근로 사업이야, 그죠? 그 일당을 줘 가지고. 많았을 거 아니야. 그래서 여기도 많이 쌓였어요. 근데 그 쌓이가 흙이 쌓이다 보니까 그 이제 그 온갖 그 거지들이 다 들어가서 그 분업하고 산 거야.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사용 문제가 되니까 요 왕이 그래서 야 걔네들한테 뭐 독점권 하나 줘라. 근데 독점권을 했는데 뭘 줬냐? 두더지 잡을 수 있는 거, 뱀 잡을 수 있는 거. 그래갖고 그때 땅꾼이라는 이름 말이 생겼어. 땅꾼이라는 거. 뱀 잡는 거.